그럼 내가 공격한다. 이제 간다. 방으로 무한 핵가도 신속화 가동 간다. 마위처럼 단단한 범모스. 하나 둘 셋. 아살라말라이쿵. 엥, 오늘도 즐거운 학교를 등교해 볼까? 아, 역시 학교에서는 팽이를 한 번씩 돌려줘야 개꿀잼이라고. 가자, 나의 울프 블레이드. 역시 나의 울프 블레이드 너무나도 멋있어. 최고라니까. 아니 우리 학교, 아니 우리 전국 최강이야. 가자 은늑대 블레이드. 야 진흙대! 빨리 와봐라 빨리. 야 진흙대 빨리 와봐라 빨리. 왜 이렇게 급드냐? 미안. 리아야. 왜 그런 거야 리아야? 저건 리아 팽이? 이제 약속대로 팽이를 줬으니 팽이를 부숴야겠지 리아야. 너무나 잔인해. 리아야 괜찮아? 이거 내 쫄병한테 뭐 하는 거야? 오늘부터 리아는 나보다 팽이를 못하니까 평생 내 쫄병이라고. 알겠나? 잘 보더라. 네 차례니까 말이야. 알겠어. 무서워. 돌아와라 내 팽이. 태태 안녕. 안녕 태태가. 태태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죽상인데. 아 그게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귀 좀 대봐.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리아가 학교를 안 오고 있는 거야? 너무 잔인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너 우리 학교 규칙 알지? 팽이 싸움을 지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쫄명인 거. 아유 과연 내가 퉁퉁이를 이길 수 있을까? 그 녀석 팽이가 마치 돌 같았어. 정말 무시무시한 팽이를 갖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떡하지. 쫄병들아 니들 뭐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했어. 니들 설마 아침에 내가 리아를 묵사반해서 그런게가. 쫄병 대대기. 네. 나보다 팽이도 못 돌리면서 뭐 그렇게 혀가 기냐. 나가서 빨리 매점에서 빵이나 사와라. 응 알았어 빨리 다녀올게. 늑대야 잘 봐둬라. 니도 곧 저렇게 될기야. 알겠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랄랄랄라. 늑대야 너 정말 큰일 났다. 왜 무슨 일인데? 세상에 퉁퉁이가 그 커다랗고 그 묵직묵직한 묵직이 팽이를 가지고 오고 있어. 묵직이 팽이? 나 빨리 숨어야겠는데. 어딨지? 숨을 데가 어디 숨어야 되지? 그날이야 네가 또두루 맞을 날. 아니야 숨어야 돼. 야 니 다 비켜봐라 다 비켜! 야 진흙대 니도 오늘 아침에 리아 봤지? 이번엔 네 차례다. 니도 오늘 확실하게 끝장이 내주지. 옥당으로 돌아온다. 왜 그래 뚱뚱아. 우리 친구잖아. 이러지 마. 늑대야. 미안하지만 냉정한 이 블레이드 세계에선 친구 같은 건 없어. 퉁퉁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태태기 너 맞아.
어, 잠만 말고 따라오나? 사나이가 뭐 그리 혓바닥이냐? 너 혓바닥이냐? 좀 길어. 자, 지금부터 우리 학교의 지옥의 블레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 학교 챔피언, 묵직묵직하고 아주 거대한 팽이를 갖고 있는 도동이, 그에 맞서는 도전자, 우리 학교에서 가장 쪼꼬미 쪼꼬미 팽이를 갖고 있는 쥐은옥댄. 오늘 이 블레이드판에서 지는 사람은 우리 학교 공식 룰을 알려주도록 하지. 바로 평생 동안 쫄병이 되는 거다. 다들 알고 있지? 동의하는 거지. 이 자식, 나의 돌 같은 단단한 팽이로 단번에 부숴주마.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나도 찌진 않을 거야. 김리안처럼 되진 않을 거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베이블레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3, 2, 1, 고! 슈! 가라, 블레이드. 아니, 저건 우리 학교에서 파는 한 접항 500원짜리 과자를 10개를 까야지 나오는 그 전설의 울프팽이? 늑대 생각보다 강력한 팽이를 갖고 왔어. 녀석 대단하군. 이거 질 수 없군. 가라, 단단한 바위 블레이드. 아니, 저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키우는 애완 돌거북이 죽고 나서 남은 뚜껑으로 만든 수제 돌팽이. 저걸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팽이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저건 정말로 강력한 키틴으로 돼 있다고. 저거에 닿기만 해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야. 해보지 않기 전에 모르는 법이지. 나의 성공이다. 늑대 블레이드, 세상을 피로 물들어 주도록 하자. 배시 울프스. 뭐야 이거? 울프가 뭐야? 울프? 뭐 늑대라고 했나? 늑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 도깨잖아. 이거 너무 한심해서 하품이 나올 지경이군. 그럼 내가 공격한다. 이제 간다! 방어력 무한 핵가동! 신속화 가동! 간다! 마을 처음 단단한 범버스! 별것도 아닌 녀석이 까불고 있어. 그런 쓰레기 같은 뜨기로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런 멍청한 녀석! 이제부터 게임 룰을 바꾸겠다. 지는 사람은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딨어. 닥쳐! 잘 가시지! 엄마?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늑대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친구들끼리 다툰 거예요. 그래. 근데 설마 팽이 싸움에서 진 건 아니겠지? 사실 맞아요. 졌어요. 정말 넌 우리 가문에 수치난다. 어떻게 대대로 내려오는 울프 블레이드로 패배를 하고 온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싸울 때 꼭 이기려고요. 그래? 뭔 소리 이길 건데? 별 수 없어요. 1,000,000원만 주세요. 그래, 여기 있단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꼭 이겨서 우리 늑대 가문을 지킬게요. 다녀올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여기가 그 전설의 팽이를 판다는 그 블레이드 판매점인가? 좋아, 여기서 굉장한 핑을 사고 말겠어. 조심스럽게 따라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발소리도 내면 안 돼. 네네네. 조심히. 오. 조심히. 바로 이걸 한다. 오. 이 페인은?